제가 이 길을 가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저를 업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교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자라면서 유치부 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제게는 큰제 나름대로의 이정표가 만들어졌어요.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충현교회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뭐 충현교회가 주일학교로서는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임승원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교육에는 정말 대가였습니다. 교사의 멋을 오랫동안 쭉 발전시켜온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저 전도사님처럼만 살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치부 때는 사실 또 신옥희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게는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셔서 유치부 때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의 설교는 정말 저를 쑥쑥 빨아들였어요. 그게 제게 굉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저를 가르쳐줬던 전도사님들, 그때는 다 전도사님들이셨습니다만 그분들이 굉장히 제게는 항상 제 인생에 내가 저길 반드시 가야 되겠어라는 도전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늘 얘기합니다. 주일학교가 키워낸 사람, 뭐 이렇게 꽤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고맙고 또 제게 굉장히 좋은 이정표가 되어준 분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머니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서울에,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 중구에서 태어났고 사는 게 약수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충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약수동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사셨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때는 선생님 굉장히 많았죠. 1부, 2부 수업하고 그럴 때니까. 선생님들 다 이렇게 불고기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막 그러던 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5학년 지나면서 완전히 몰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아주 변두리 기찻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청계천 부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30분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다녔는데 그때 초등학교 겨우 마치고 중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렇게 추첨해서 가는 첫 번째 세대였는데 중학교 다니던 중에 저도 그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문 배달하다가 그야말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출하는 게집 손에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받아놓은 400원을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400원이면 꽤 괜찮았어요. 그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서울역에서 무조건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가 인천 가는 기차였어요. 동인천으로 가는 기차. 기차에서 딱 내렸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서 앞을 바라보니까 저쪽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무조건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바로 인천 내리 감리교회예요. 인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역사 탐방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한 거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보고 오더니 눈치를 채고 너갈데 없니? 수요 예배 끝났는데도 계속 난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1월달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러자 그 청년이
갈 데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너 나 따라와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랬어요. 제 사연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과 함께 이틀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서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는 못 가겠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입구에 목사님 사모님이 밤 12시였는데 서 계시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관선아 어디 갔다 왔니? 근데 저를 딱 잡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예배당 제일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가 무릎 꿇고 계셨어요. 밤 12시에.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온 걸 딱 보더니 어머니가 딱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집으로 가서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천국 가셨는데 93세 될 때까지 묻질 않으셨어요. 어디 갔다 왔니를. 왜냐하면 안 물어도 아니까 너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던 모습에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안 들어왔을 때 아들이 들어오면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본 그림이 뭐냐 하면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또 신문 돌리고 오면 아무도 없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나서 보면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신문도 돌리고 그러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제 또 누님이 저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참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대학원을 마치고 역사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마치고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군대를 또 갔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이왕이면 돈이 없으니까 월급 주는 군대를 가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정훈장교 중위계급장 달고 군대를 가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훈련 기간 빼고 거의 37개월 중위로 장교 복무를 하면서 제가 그때 13만 9천 원 받으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3만 9천 원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제대할 때 15만 9천 원 받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사당동에 옥탑방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 제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 이를 악물고 목사 되겠다는 생각은 전도사님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가난이 시련이 저를 굉장히 단련시켰어요. 욥기의 고백처럼. 그리고 군대에서 그 번 돈이 또 신학대학원 공부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쓰여졌고 그리고 정훈장교로 있으면서 가르치고 이 청년들에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게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지금도 열심히 27년째 산재위원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